소설이 근대 사회를 대표하는 이런 장르라는 것은 근대 사회가 유럽에서 형성돼서 절정에 올랐다가 이제 쇠퇴해가는 이런 과정을 보면 상당한 그 유사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전에 우리가 보았던 데카메론, 이것은 이제 완전한 소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중세의 그런 서사시에서 소설로 이행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의 작품이고, 대체적으로 세계 최초의 소설, 그리고 이제 소설은 근대의 그런 문학 형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돈키호테를 듭니다. 세반티스의 돈키호테를, 돈키호테가 쓰여졌던 때가 1600년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것은 그 이 시기에 우리가 전에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이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로 이어져 가는 이런 과정의 철학, 대표적으로 데카르트를 들 수 있는데, 데카르트가 이 시기의 사람입니다. 데카르트가 인간에게는 생각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생각한다, 그리고 그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라는 이제 그런 그 유명한 말을 남겼던 그런 이제 방법론 소설을 썼던 때가 1600년대 이 전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벌써 이제 이런 예술, 이제 이런 철학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근대 사회가 그 틀이 만들어져 가는 이런 과정인데, 그런 이제 데카르트의 이런 생각과 그다음 이런 소설의 주인공들의 이런 행동들은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작품 분석으로 들어갈 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그 데카르트가 했던 이제 이 세계 만물을 의심의 눈으로 보는데, 그 기초를 이제 나에게서 찾고 이제 나의 그 존재의 근거가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나의 생각에 의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자라는 것이 데카르트의 이런 주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개인, 완전한 존재로서 이런 개인은 그 스스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자의식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개인이 갖게 되는 그런 자의식과 공동체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사유의 틀, 어떤 가치의 틀, 이런 것들이 충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스스로 완벽하다고 여길 때, 예를 들면 돈키호테를 생각해 봐도 좋습니다. 아니면 햄릿을 생각해 봐도 좋습니다. 스스로, 아니면 뭐, 우리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각자가 나는 무오유다. 나는 그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는 이성적인 판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계를 잘못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태여 공동체의 가치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인간의 근대인의 이런 존재 방식들을 제일 먼저 이제 이야기했던 사람이 데카르트의 방법론 소설이라는 책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근대 철학을 형성해 갑니다. 그다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륙 이제 독일 이런 쪽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뭐 칸트, 헤겔 이런 쪽으로 이제 쭉 옮겨가면서 이성이라는 이런 개념이 이제 나타나고 하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인간이 우리가 이제 인디비주얼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쓰여지게 되고 사전에 등재가 되고, 그래서 그 인간의 그 기본적인 속성들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설명해 가는데, 그 방법론 소설에 조금 앞서서 데카르트 이런 생각에 앞서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은 예술이다. 그다음에 그 예술에 나타난 이런 현상을 철학적으로 이제 그 이론화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 무의식 말씀을 잠깐 낭만주의 말씀을 드렸는데, 1800년 그 무렵에 그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언더, 그러니까 무의식, 독일어로는
Unterbewusstsein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Unconsciousness. Unconsciousness. 그러니까 consciousness만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의식만 있다고 했는데 그 의식이 아닌 on consciousness가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고 그런 단어들이 만들어지니까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낭만주의 문학 작품 속에 그 주인공들이 어린 시절에 겪은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고 그래서 그 트라우마적인 그런 상황과 관련된 어떤 단어만 들어도 그냥 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낭만주의 문학 작품에서 그것을 unconsciousness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0년 후에 1900년에 이제 그 프로이트 같은 인물이 프로이트는 비인 그 비엔나 지금 오스트리아 비인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꿈의 해석 같은 1900년에 이런 작품들을 쓰면서 그 환자들을 상담을 하면서 그 환자들이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 그런 창란이랄지 정신적인 이 그 장애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과 면담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 유년기의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unconsciousness라는 개념을 쓰게 되고 그래서 현대의 심리학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역시 그런 경우도 예술에서 무의식들을 먼저 표현하고 있고 100년 후에 이제 철학에서 그것을 개념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키호테가 그 보여주는 그런 이제 자의식의 과잉이죠. 자의식의 과잉. 돈키호테가 보는 이런 세계가 있고 마을 사람들이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세계는 충돌을 하지만 돈키호테는 절대로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가 보는 세계가 옳다고 믿고 있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선이라고 믿고 있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 돈키호테와 그 공동체 사이에는 이제 대립 관계가 이제 늘 끊임없이 갈등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터전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자의식이 과잉될 때 자기의식이 과잉 상태에 이르게 될 때 끊임없이 이제 그게 균형을 찾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오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인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이라는 그런 틀들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대 소설의 역사를 보면 그 시작 부분에 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럽 사회가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해가면서 새로운 그런 새로운 이런 땅 신대륙 이런 것들을 이제 차지해가는 이제 당시 이제 영국 프랑스가 앞장서 가는데 그런 현상들을 그러니까 근데 서양이 팽창해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한 이런 소설이 로빈슨 크루소 우리 그 다니엘 두포의 로빈슨 크루소 같은 그런 작품들 그러다가 이제 좀 독일의 경우에 그 다음 이제 프랑스의 루소 약간 조금 특이한 이런 경우인데 이 시기에 이제 이 시기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이 시기는 이제 고전주의 시기입니다 고전주의 시기에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이 시기는 바로크에 해당하고요 바로크 그 다음 이제 이 시기에 고전주의인데 클래식, 고대의 그런 클래식의 이런 세계관을 이어받으려는 그런 흐름들이 유럽에서 잠깐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예외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이 시대의 철학을 아이디얼리즘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것을 철학에서는 관념주의라고 얘기하고 문학에서는 예술에서는 이상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이상주의 이것은 이제 고대의 그 클래식의 정신, 휴머니즘의 이런 정신을 다시 이어받자라는 이런 흐름을 이제 가장 그 강렬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그래서 독일의 이제 고전주의 우리 대표적인 작가가 이제 괴테였었는데 괴테의 이제 그 장년기에 그런 비델른 마이스터 이런 소설들. 그래서 이런 소설들은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이런 장르를 교량 소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주인공이 되게 이런 작품들은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수업 시대, 그다음에 2부는 이제 편력적 방랑하는 이런 시대. 1부는 왜 수업 시대냐면 주인공이 무엇을 위해 그 어떻게 해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인간이 될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면서 다양한 이런 그 교육을 받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 방랑시대, 이것은 이제 자기가 배운 교육을 이제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이제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이라는 틀에는 좀 잘 맞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독일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독일 특유의 분위기. 이것은 그 소설에서 빌헬름 마이스터, 연극에서는 파우스트 같은 이런 연극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중에 작품을 다룰 때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작품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설이 그 정점에 이른 것이 이 시기입니다. 리얼리즘 시대라고 하죠. 19세기 후반 되게 이제 좀 빠른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 1850년에서 1870년, 80년 이 시기, 이 시기를 리얼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얼리즘. 리얼리즘 시기. 그리고 또 이 시기를 묘하게도 유럽에서 시민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민사회는 엘리트 계층으로서의 시민입니다. 그 시민사회가 절정에 이제 이르렀던 시기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시민 계급들이 이제 좀 타락해 가는, 돈의 그 노예가 되어 가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형태들을 반발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그 근대 사회를 떠받들었던 그런 인간이 주체다라는 서브젝트다라는 이런 그 생각들의 회의를 갖게 되면서 이제 예술에서 아방가르드 예술이 세기 말에 그런 예술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때 이제 소설도 위기를 겪게 됩니다. 소설도 위기를 겪게 되면서 소설의 그 기본적인 특징, 그 개인이 끊임없이 공동체의 가치관에 대립을 해서 어떤 자신의 그 이상적인 꿈을 실현하려는 그런 일관된 스토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끊임없이 그 주인공이 내면에서 이제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한다는 이제 과거의 그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을 한다랄지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문학에서는 그것을 의식의 흐름, 뭐 내적 독백 이런 개념들을 쓰는데 예를 들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런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런 작품에는 더 이상 그 일관된 어떤 그 주인공이 겪는, 그러니까 소설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와 분리된 이런 시대에 개인이 겪는 이런 모험인데 돈키호테 같은 이런 작품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모험들이 사라져버리고 주인공들은 끊임없이 그 자신의 의식 속에서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든지 뭐 미래를 당겨서 이렇게 살펴본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지금 이제 이 시대 1950년대에 들어서면 이제 프랑스에서 아주 독특한 이런 소설들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을 누보 로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보, 이것은 영어로 new 이런 뜻이고요. 로망, 이것은 이제 소설, 로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소설이죠. 새로운 소설. 여기에는 더 이상 그 스토리들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겪는 이런 어드벤처나 이런 행위들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소설들, 프랑스의 아주 실험적인 이런 소설들이죠. 이 시기에 들어서면
인간이 그렇게 어떤 자신의 그런 이미 이제 이 시기는 이제 이때가 근대의 종말 이걸 이야기하는 이 시대는 1950년대입니다. 이미 전에 우리가 티복에서 고도를 기다리며를 예로 들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고도를 기다리는데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왜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 행위 자체도 무의미한 그래서 어떤 그 뚜렷한 이런 행위들이 정면에 드러나지 않는 이것은 이제 인간의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이제 뭐 그 배경으로는 실존주의 철학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그런 어떤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이전에 이상주의 시대나 이제 이런 시대에 인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인간의 본질, 더 나은 시대를 만든다든지 뭐 어떤 공동체의 어떤 그 평화, 정의를 실현한다든지 뭐 이런 인간의 그런 본질 이런 것보다는 인간 지금 여기서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갈 뿐이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삶이라는 것은 더럽고 무의미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예술로 전에 그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이런 작품에서 그리고 이제 그 연극 소설에서는 프랑스의 누보 로망 같은 로브 그리에 같은 읽기도 아주 재미도 없고 어렵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어떤 종류의 소설이 쓰이나요? 이제 우리 시대에는 그 이 되게 이제 장미의 이름 같은 이런 작품들을 우리 시대의 특징으로 많이 듭니다. 거기에는 이제 나중에 장미의 이름 다룰 때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그 스토리가 하나의 통일된 스토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스토리에 다양한 의미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장미의 이름은 그것은 이제 그 윌리엄 신부가 이제 겪는 그런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학에 관한 어떤 그 이 이야기를 쭉 해나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어떤 기호 체계에 관한 그런 어떤 서술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나의 작품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문학이란 무엇인가랄지 뭐 이런 다양한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끼어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소설 자체가 더 이상 어떤 그 작가의 그런 고유한 이런 창작이 아니라 작가는 그냥 이미 다른 사람이 쓴 소설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따와서 조립하는 인간 그런 인물일 뿐이다라는 어떤 소설의 창작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이런 그 소설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의 주류를 이룹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주체의 죽음이라는 이런 말 이런 많습니다. 근대 사회를 이끌어갔던 어떤 완벽한 이런 개인 그런 신이 중세에서 신이 했던 역할을 근대 사회에서는 그 이성을 갖춘 인간이 한다. 라는 이런 맥락에서 소설들이 쓰여지는데 근데 그런 그 완벽한 인간이라는 없다라는 것을 실존주의를 겪으면서 이제 겪게 되고 이제 그래서 주체의 죽음 이런 맥락에서 어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떤 소설이 이 작품 저 작품 이런 데서 부분 따와서 이렇게 짜집기 해놓은 이런 식의 그 소설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개념으로 쓰기도 하고 작가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소설의 어떤 한 인물의 이야기를 쓰면서 동시에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문학 이런 한문 용어로는 메타픽션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메타픽션. 그 메타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죠. 메타피직 이런 개념을 말씀드렸죠. 피직은 물리의 이런 세계인데 그 물리적인 세계가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틀 이것을 메타피직이라고 불렀고 형이상학이라고 불렀다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이 픽션이면서 동시에 픽션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문학이면서 동시에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런 문제를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런 의미의 층이들이 공존하는 아주 그 실험적인 이런 장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 시기 1950년대 그다음에 이제 근대는 보통 이때 이제 끝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근대는 빠르면 이제 대개 이제 근대는 인간의 삶 속에 컴퓨터가 이제 깊이 들어오는 이런 시대를 포스트 모던 타임스로, 근대 이후의 이런 시대로 보는데, 조금 일찍 잡으면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군대의 그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들이 이루어졌던 1940년대를 잡기도 하는데, 그것은 컴퓨터가 일상화된 시대라고 보기는 어렵고,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된 1960년대를 보통 이제 근대가 끝나고 이제 근대 이후 포스트 모던 타임스가 시작되는 정도 보통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의 운명은 이제 이런 그 계보를 이렇게 밝혀보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근대 사회 그 어떤 시민 계층들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는 이런 시기에 소설도 위기를 겪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설의 그 체제가 흩어지고 흔들리는 이제 이런 그 징후들을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마르셀 프루스트 같은 그런 작품에서 일관된 스토리들이 사라지는 이런 틀에서 많이 찾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누보로 왕의 이름은 이제 소설은 끝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점에 올랐던 때는 이런 19세기 후반, 그리고 실제로 그 소설의 정의에 딱 맞는 이런 우리가 전에 루이스 앤 골드만 소설은 문제적인 사회에서 문제적인 주인공이 문제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라는 이 틀에 딱 맞는 그런 장르가 그 시대의 소설이 리얼리즘 소설이었습니다. 리얼리즘 소설.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리얼리즘의 이런 작품들, 그런 거의 한결같이 이런 틀 속에 넣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설에 대한 설명이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헝가리 출신의 게오르 루카치라는 약간 좌파 계열의 학자인데, 이 사람도 서사시하고 소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시대에 서사시가 된다. 그 다음에 그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단절이 일반화되는 이런 시기에 소설이 등장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이론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역사 시기별로 이렇게 소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 소설의 이론, 겨울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이라는 책이고, 루시 앤 골드만의 소설 세약을 위하여라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지금까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대 소설의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행시라는 개념을 쓰죠. 돈키호테는 이런 식으로 생겼던 그런 인물이고요. 미구엘드 세르반테스, 이렇게 본명 스페인어로 미구엘드 세르반테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드가
그 영어로 오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이름에 오프 이런 걸 많이 씁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제 로마어권 프랑스나 스페인 이런 쪽에서는 드라는 이런 개념을 쓰고 이제 독일어권에서는 폰이라는 이런 개념을 씁니다. 폰. 아니면 뭐, 영어의 오브 그런 얘기죠. 그 다음은 되게 지명이 옵니다. 지명. 그래서 어느 지명의 그 다음에 이름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세르반테스는 아마도 세르반테스라는 그 지명에서 온 미구의 뭐 이런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 이제 드골 이런 드골, 골 이게 이제 프랑스 남쪽 지역 갈리아 지역을 뜻하죠. 그러니까 갈리아 출신의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잘 아실 만한 분이 괴테가 있는데 괴테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이런 뜻입니다. 폰 괴테. 그래서 이제 폰 괴테, 괴테 가문의 이런 얘기죠. 옵 괴테 이런 얘기죠. 이름이 요한 볼프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것은 어디 지명 다음에 이제 성 이런 것들이 와서 어디 집안 이런 것들이 쓰여져서 뭐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문이라는 이런 개념을 썼죠. 어디 그 김문, 김씨 가문의 이런 이성의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세르반테스는요, 1547년에서 1616년 사이에 스페인에서 가난한 의사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고, 그래서 유럽의 의사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독일의 어떤 의사, 이제 독일에는 주거 공동체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주거 공동체, 그러니까 한 집에 아파트 이런 데 혼자 이렇게 아파트를 얻어서 살기는 학생들에게는 좀 비싸니까 아파트 이렇게 방 3개짜리 이런 걸 기숙사에 들어가면 좋은데 들어가기 어려울 거 그러니까 아파트에 이렇게 그 방 3개짜리 아파트에 그 각자 방 하나에 한 명씩에서 세 명이서 같이 사는 이런 것을 주거 공동체라고 합니다. 주거 공동체에서 사는데 독일에서 공부할 때 베를린에서 살 때 그렇게 살았는데 마침 그 한 방에 독일 의사가 한 명 있어가지고 독일의 의사들의 이런 세계를 잘 아는데 그때 그 독일의 의사들 평균 수입이 우리나라 공무원 수입 정도 이렇게 돼서 그 의사들이 특별히 이렇게 그 수입이 많은 이런 계층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는데 그 세반테스의 아버지도 의사였고 아주 그 가난한 곳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그래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는 스페인이 이제 여러 지역에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 이제 유럽의 가장 선진국 가운데 이제 하나였다가 이제 이 시기에 들어가면 스페인이 그 이제 몰락해가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스페인이 지중해 대서양 이제 이런 곳을 여러 곳을 이렇게 그 침략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침략하는데 거기에 따라 다니면서 그 군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73년에 그 아랍 지역에 이제 참전하게 됐고 스페인 군인으로 참전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2년 동안 참전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알제리에서 알제리 군대에 붙잡혀가지고 그곳에서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아주 인생이 파란만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1608년에 마침내 그 마드리드에 이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와서 이제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동피호테를 썼던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일부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1615년에 그 작품을 쓰고 그래서 작품 이게 이제 세르반테스의 그렇죠 세르반테스의 대표적인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원래 제목이 El Ingenioso 그다음에 Hidalgo von Don Quijote de la Manch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l Ingenioso 이것은 Ingenious 이런 뜻입니다. Ingenious 아주 재치 있는 그다음에 Hidalgo 이것은 지방의 귀족, 시골의 귀족 이런 뜻이죠. Hidalgo 융커라는 이런 뜻입니다. 나는 돈키호테, 돈은 이제 사람 이름에 붙이는 그런 존칭이죠. 영어로 로드라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무슨 경 이런 얘기죠. 찬도스 경, 그래서 돈키호테 경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들라만차 이렇게 되어있죠. 들 이게 있는데 라만차, 라는 정반사죠. 만차 지역에 만차 지역에 만차 지역 출신의 돈키호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생사는 1부가 1605년 2부가 네,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소설의 본질을 아주 구조를 아주 뚜렷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작품인데 이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이제 스페인을 태양의 제국, 해가 지지 않는 그런 태양의 제국으로 불렀는데 이 시기에 이제 접어들면 패권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로 옮겨가면서 이제 스페인을 서서히 지쳐가는 이제 이런 그래서 프랑스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이제 패배하게 되고 그래서 스페인이 황혼기에 접어든 이 시대의 이 시대에 썼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은 그 사파지요. 술집에 가족 부대를 거인으로 착각을 해서 칼로 지금 내려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보면 모두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일부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1차 출정, 2차 출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 3차 출정이고 그 다음에 돈키호테가 죽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 부분에 더 이상 기억도 안 나는 만차 지역의 한 만차라는 그 지역의 한 곳에 알론소 끼아다라는 뭐 작품에는 끼아다로 나오기도 하고 또 뭐 때에 따라서 이제 의도적으로 세르반테스가 잘못 쓴 건지 어떤 건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 깨사다라는 이런 이름도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인물이 작품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 그러니까 끼아다라는 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끼아다는 돈키호테의 그 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끼아다는 그런 시골 귀족 몰락해 가는 시골 귀족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이미 기사도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그 기사 소설에 너무나 탐닉을 해서 그 기사의 이 세계만을 자신의 이상적인 세계로 여기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 소설에 너무 탐닉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주관적인 세계 어떤 기사들이 활동했던 이런 시대를 그 정상적인 시대로 여기고 지금 이 시대 이제 기사도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그러니까 자의식이 과잉됨으로써 현실을 오판하는 이런 인물인 겁니다. 끼아다라는 노인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근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개인의 이런 자의식과 공동체의 가치관. 공동체의 가치관이 이제 고대에서 그 비극의 주인공들이 따르는 그런 공동체의 가치관, 중세에서는 어떤 신의 이런 가르침, 이제 이런 것들이 튼튼한 어떤 인간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주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이런 시대에 개인이 주관적인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이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은 기사 소설에 너무나 탐닉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이제 자기가 기사가 되려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도를 실현하겠다라는, 이제 직접 행동으로 나가겠다라는 이제 이런 그 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 그 원래 알론소 끼아다라는 자기 이름을 이제 돈 끼오테 이렇게 바꾼 것이죠. 그래서 돈, 이것은 영어가 로드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끼오테 경 이렇게. 그래서 돈 끼오테에서 돈과 이 끼오테 사이를 한판 띄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 소설 번역에서는 다 붙여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돈 끼오테가 어떤 인물인지 이제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과한 상태에 빠져서 그 현실과 허구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이런 인물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근대의 소설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이런 특징입니다. 근대의 소설들이. 뭐 그 소설은 아니지만 이 작품이 쓰여지던 시기에 쓰여졌던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을 보시면 햄릿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클로디우스를 죽이려고 하죠. 클로디우스를 죽이려고, 그래서 클로디우스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클로디우스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 이제 엄마 방에 들어가는 길에 그 클로디우스가 이제 그 커튼 뒤에서 이제 그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이려고 하다가 그 햄릿이 죽이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클로디우스가, 자기 작은 아버지인데 클로디우스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그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그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순간 클로디우스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자기 형을 죽였고 그것이 언제 들통날지 모르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에 시달려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햄릿은 그 상황을 오인하는 것이죠.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세계를 보므로써 실제 현실을 오인하는 이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음번에는 역시 그 커튼 뒤에서 누군가 인기척이 들려서 이제는 그 자기 작은 아버지인가 보다 하고 가서 이제 칼로 찌르는데, 실제 그 죽은 사람은 자기 여자친구의 그 아버지 폴로니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햄릿은 이런 두 번에 걸쳐서 그런 과잉된 자의식에 빠져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공동체와 개인이 단절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은 서사시에서는 등장할 수 없는 이런 장면 설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돈키호테도 직접 이제 그 기사가 되어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훨씬 의미 있고 명예로운 이런 일을 해보겠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자신이 세운 그런 이상들이 실현되면 그 신에게, 그리고 또 그 자기가 그 이제 일반적으로 기사들이 하듯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런 그 공을 이렇게 그 바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이제 중세시대 기사의 복장과 기사의 무기를 갖춥니다. 그런데 그 이제 돈키호테가 기사의 복장을 하면서 이제 머리에 투구를 쓰는데, 그 투구는 그 세숫대야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기사는 우리가 전에 봤듯이 그 중요한 소품 가운데 하나가 타고 다니는 말이죠. 그 말은 이제 적토마와 같이 최고의 말이어야 되는데, 그 축사에 늙고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몇 걸음 걷지도 못할 그런 말을 이제 그 최고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에 멋진 이름을 이제 지어주기 위해서 나흘간이나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 끝에 로신한테 라는 이런 말을 말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그 이 무공을 바치기 위한 이런 여인을 찾는데 이 여인을 늦게 이제 자꾸 한참 지나가다가 찾는데 그 여인은 자기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더없이 아름다운 여인이고 그래서 둘시네아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뚱뚱하고 그런 시골의 농부의 딸의 평범한 못생긴 농부의 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키호테가 이렇게 보는 이런 세계와 주변 사람들이 보는 세계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돈키호테의 과잉된 자의식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키호테가 어떤 공동체의 그런 인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의 이런 생각에서 빠져 있는데 아마도 그 아까 데카르트가 인간은 생각한다 따라서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런 그 명언을 남겼을 때 이런 돈키호테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 일부에는 그 두 번에 걸친 이런 그 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최고의 기사로 이렇게 기사도가 사라진 시대에 그 기사도를 실현해서 이제 악을 평정하고 선을 세우겠다라는 이런 인물은 아까 그 루센 골드만이 했던 이런 그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개인의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돈키호테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인물이죠. 미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렇지만 돈키호테가 볼 때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일장에 이제 첫 번째 출정을 할 때 돈키호테가 어디 길을 가다가 장사꾼들을 만나서 그 장사꾼들에게 자기가 섬기는 둘시네아라는 이 여자가 세계 최고의 미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장사꾼들이. 그럼으로써 이제 그 사람들과 다툼이 벌어지고 서로 이제 막 싸우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장면들은 그 개인이 보는 이런 세계와 공동체가 보는 세계가 완전히 이렇게 단절되어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좋은 이런 현상들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 개인과 공동체의 단절은 이 작품에 일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 술집에 도착을 하는데 그래서 그곳은 이제 술집인데 돈키호테는 그 술집을 성으로 생각하고 그 술집 주인을 그 성의 성주로 이렇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그 술집의 그 여자들을 그 성주의 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술집의 주인에게서 그 가축 축사에 가가지고 그 기사의 자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의 인식과 사회 공동체의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서 이런 식의 대립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돈키호테는 이제 일차 출정을 갔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자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1차 출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돈키호테가 책 때문에 미쳐갔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고 그 종교재판부가 돈키호테 책들을 다 태워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1차 출정이 끝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출정을 또 가는데 정신이 건강을 회복해서 가는데
거기에서 시골의 평범한 농부 산초 판사라는 인물을 이제 돈키호테는 자기의 그 종자로 삼습니다. 자기의 그 하인으로. 그러면서 그 하인에게 그 자신의 그 출정이 성공을 하면 그 당신에게 내가 그 총독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함께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돈키호테는 사회가 봤을 때 문제적인 이런 인물인데 산초 판사는 아주 유머가 있고 그리고 돈키호테는 좀 반대되는 인물로 아주 현실적인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가 본 세계와 산초 판사가 본 세계가 사뭇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거인을 보고 풍차를 보고 돈키호테는 저것이 거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을 들고 돌진하다가 쓰러지는데 풍차를 보고 산초 판사는 저거는 거인이 아니고 풍차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돌진하지 말 것을 만류하는 이러한 대목들을 보면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이렇게 이 두 사람 사이가 서로 대립되는 이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마도 세르반테스가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대립적인 이런 세계를 산초 판사가 그러니까 일종의 도플갱어와 같은 이중적인 이런 자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그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이 작품이 쓰여진 지 한 200년 후에 이제 그때 파우스트가 메피스토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 흔히 이제 작품에는 메피스토를 악마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대립적인 이런 세계 파우스트는 이성적인 이런 인물이고 메피스토는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인간의 그 정신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메피스토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욕망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산초 판사와 도쿄대의 관계가 역시 그런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특징적인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2차 출정을 가다가 갑자기 작가가 정면에 등장합니다. 작가가. 그 전에는 이제 화자였었는데 그 화자로서 작가가 등장을 해서 자기가 쓴 글은 여기서 끝내겠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이전의 소설에서는 그 이전의 어떤 문학, 서양 문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따르면 문학은 자연의 모방이다. 그러니까 제2의 현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은 허구라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없습니다. 실제 현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은 그 실제 현실을 그대로 이렇게 이상적으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그래서 문학은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세계다라는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그 주인공이 돈키호테가 그 베네딕트 교단 소속의 수도사를 만나면서 그 수도사를 비난하고 싸우다가 이제 갑자기 화자가 등장해서 내 소설은 여기서 끝내겠다. 라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쭉 서술했던 것이 실제 현실이 아니라 허구다라는 이런 느낌을 주는 아주 그 이전에 어떤 문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대목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화자가 그 자기가 지금까지 쓴 것은 아랍의 역사학자 베넥헨리가 쓴 그런 글을 참고로 해서 그걸 본따서 지금 자기가 한번 써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등장인물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어떤
그냥 우리는 소설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대목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소설이 실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이야기를 쭉 이렇게 전개하다가 갑자기 이것은 내가 꾸며낸 어떤 그 아랍의 어떤 베냉헬리라는 인물이 만들어 쓴 이런 그 역사 기록을 보고 자기가 허구로 이렇게 꾸며냈다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실제와 허구가 뒤섞이는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이 규범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낭만주의 시대에 가면 아이러니라는 이런 개념으로 폭넓게 등장합니다. 그 장화신은 고양이라는 이런 연극에서 갑자기 막 고양이가 이제 막 말을 하고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어떻게 고양이가 사람과 똑같이 말을 할 수 있니? 아무리 그 문학이 허구라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지. 막 이런 식의 그 현실과 허구를 뒤섞는 이런 기법들이 등장하는데 그 초기적인 형태를 보이고 그 다음 이제 이런 작가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쓴 것은 베냉헬리가 쓴 아랍어로 쓴 베냉헬리가 쓴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지금 그걸 다시 그 가공해서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단순한 픽션이 아니라 그것이 픽션에 대한 그런 이론 그 이후로 등장인물들이 소설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메타픽션의 이런 가능성들을 보여주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포스트모더니즘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2부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냐 하면 2부에 들어가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만 말씀을 드리면 2부에 들어가서도 동키호테는 이제 곳곳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그 인식의 차이로 갈등을 벌이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만을 들자면 인형극이 공연되는 이제 이런 장면에서 그 인형극이 영국으로 공연되는 곳에 들어가서 그 인형극의 어떤 기사가 등장하는데 그 기사를 실제 인물로 여기고 그 기사와 싸우는 이런 대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키호테는 지나친 이런 자유의식의 과잉으로 인해서 실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오판하는 이런 대목들을 나오죠. 이런 대목들을 보여주죠. 그러다가 이제 동키호테는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게 이제 동키호테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동키호테의 기본적인 구도가 결국은 이 자의식이 과잉됨으로써 그래서 이제 근대의 이런 주인공, 근대적인 그런 인물을 서브젝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주체라는 이런 개념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지나치게 그 어떤 자신의 그 주체적인 이런 세계관, 주체적인 이런 판단이 제한이 가해지지 않을 때 끊임없이 이 세계를 오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남기고 그래서 끊임없이 공동체와 갈등을 겪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극단에 이르면 리얼리즘 소설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리얼리즘의 주인공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카프카의 작품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카프카의 작품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근대의 그런 어떤 그 인물들 주체가 겪는 그런 운명, 시대에 따라서 주체가 겪는 그런 운명들이 이렇게 소설 속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 시간이 다 돼서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예, 예. 그 세르반테스는 그 동키호테스 당시에 그 사회에서 그걸 인정을 받았습니까? 작품성을 인정받고 저거 했었나? 그 초유의 어떤 회사가 된 거겠죠? 유명해진 거겠죠? 그 이제 이 시기에 들어서면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는 이제 그 자의식의 과잉 이런 관점, 어떤 주관적인 그런 판단, 이 공동체의 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 이제 이런 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시기에 예술을 소비하는 이제 이런 계층들이 시민 계층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예술 작품을 소비하는 이런 주체, 예술 작품을 사들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가와 그 고객 사이에 이제 위탁을 해서 우리 집안을 찬미하는 어떤 희곡을 한편 써주세요 하고 돈을 주고 이런 식이었는데 주문 생산이었는데 이 시기에는 이제 그 더 이상 이런 주문 생산이 아니고 일반 시장의 작품을 내놓기 위해서 작품을 씁니다. 그 이유는 이제 광범위한 시민 계층들이 생성되고 그래서 그 시민 계층들이 작품을 구입하는 이제 최고의 그 고객이 되고 그러니까 그 시민 계층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시민 계층들의 입맛에 맞는다라는 것은 뭔가 그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야 됐고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에 대한 반응은 이 작품을 통해서 세르반테스는 세계적인 이런 작가로 발돋움했다라는 이런 기록을 보면은 그 반응이 상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 저기 율리시스는 왜 그렇게 유명한 건가요? 율리시스는 그렇게 좀 과거를 다 무너뜨린 과거의 그 역사 사실을 다 무너뜨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그 인기가 있었던 분이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종의 패러디로서의 그런 가치가 이제 컸던 것 같고요. 의도적으로 그런 그 오디세이에 반대되는 이런 구상의 이런 작품들을 일부러 이제 그 등장인물들이랄지, 희미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 명확하게 이렇게 그 아주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대조시켜서 이제 작품을 쓰므로써 아마 관심을 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오늘 제 강의를 들어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Thank you.